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나 준비하게 된 사건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의 아동학대 사건, 그리고 동물학대 사건 뭐 이런 거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온 국민들이 부들부들 이를 갈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다뤄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건은 같은 국민이다 보니까 감정이 더 이입이 돼서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료들이나 기사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차마 볼 자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또 이제 아이 엄마로서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동 학대 사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사 같은 경우도 헤드라인만 보고 영상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아동 학대 사건도 다 마찬가지고요. 동물 학대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은 못 다룰 것 같고 대신 해외 사건으로 대신하고자 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54살의 데이비드 거트. 이 남자는요, 개쓰레기 범죄자예요. 지금부터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남자는요, 21살이었던 1985년 7월 사우스 웨일즈라는 곳에 있는 여자친구인 제인 피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친구가 술 약속이 있다면서 이 거트한테 17개월 된 어린 아들을 봐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기 좀 봐주고 있어요. 나 얼른 가서 친구들만 좀 만나고 그러고 올게요. 어, 알겠어. 그렇게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러 나간 사이 17개월이면 정말 어리잖아요. 저 옆에 이 남자 아이. 이 애가 배가 고프거나 뭔가 불편하니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린 아기가. 으앙 하고 우니까 아 시끄러 씨 울지 마. 아니 애가 뭐 울지 말라고 하면 안 웁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들을 텐데 울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시끄럽게 막 우니까 갑자기 이 거트 17개월밖에 안 된 그 갓난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 발바닥을 때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온몸을 구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끝내 거트 이 남자는 작디작고 어리디어린 자기의 여자친구 아기를 무자비하게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어요. 얼마 후에 집에 들어온 여자친구는 참혹한 아들의 시신을 집안 서랍장 아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기의 시신을 서랍장 아래에다가 버리듯이 갖다 두고 톡 낀 거예요, 이 새끼가.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거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아기는요, 목이랑 팔이 부러지고요, 간과 비장이 다쳤고요, 두개골이 골절됐고요, 다발성 부상으로 숨진 상태였어요. 죽을 정도로 학대하고 때린다는 게 그 어린 아기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고통 속에서 죽은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폭력 쓰고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새끼들은 쳐 죽여야 됩니다. 정말. 강한 사람한테는 쩔쩔 매면서. 여기까지도 화가 나는데 이 거트 처음에 경찰서에 잡혀와서 짓거린 소리는 이 애 내가 죽인 거 아닌데요? 애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놀래서 가보니까 죽어있던데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17개월 된 애가. 하지만 병원 의사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애가 죽었다? 지금 애기의 부상은요. 주먹질, 발차기, 넘어지거나 던지거나 혹은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상처예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는 이런 상처 안 나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피해자인 이 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경찰들이 수사를 한 결과 이웃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기 엄마인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뒤에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자지러질 듯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렇게 하나 둘 아기를 학대해서 살해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이 거트. 사실 아기가 우니까 시끄러워서 욱해서 홧김에 주먹이 나갔어요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트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거트 2017년 32년을 감방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2017년도에 출소한 거예요. 아니 종신형을 받으면 뭐해, 가석방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징역 32년을 받은 거지, 이게 뭐 종신형이야. 그렇게 출소한 이후에 거트는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웨일즈 지역의 한 마을에 가명을 쓰고 정착을 했습니다. 자기 본 이름을 쓰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가명을 쓴 거예요. 그렇게 정체불명의 남성이 마을에 들어오니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사 온 저 남자 감옥에서 오래 살다 나온 범죄자라고 하던데 어떤 잘못을 했었길래 감옥을 갔다 왔대? 하도 자기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 오만 말이 나오니까 아 저 사실 군인을 죽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어요. 사실 전 누명을 쓴 피해자입니다 라면서 거짓말을 또 늘어놓은 거예요. 17개월 된 아기를 두드러 패가지고 죽인 살인자면서. 다행히 이런 겉의 거짓말은 금세 탄로가 났습니다. 이 범죄의 썩은 내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이 마을 주민들이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주민들이 우편물을 통해서 거트의 정확한 이름을 알게 됐고 구글 검색으로 그의 과거를 밝혀낸 거죠. 마을 사람들은요 거트의 모든 범행을 알고 나서 경악했습니다. 경악을 넘어서 경멸했어요. 이건 뭔 쓰레기 새끼가 우리 마을에 와서 더럽혀놓고 있냐? 이거 누명이고 나발이고 자기보다 약한 어린 아기를 학대한 잡새끼네. 이런 새끼가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 이미지를 구겨놓고 있구나.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갓난 아기 살해범이다 라는 걸 알고 이웃 남자 3명이 본인들이 직접 단죄하겠다, 아이의 복수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살인 모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각각 51살, 47살, 그리고 23살. 우리가 그 아기에 대한 복수를 합시다. 그 아기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었는데 저놈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뻔뻔하게 저리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가 복수를 해줍시다. 얼마 후에 거트가 기차표를 사기 위해 기차역으로 딱 가니까 이 세 명 거트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유인한 후에 흉기로 살해했어요. 이들은요 어떻게 어린 아기한테 그런 짓을 하냐, 너는 죄질이 흉악하다라고 하면서 칼로 무려 150여 차례나 찔렀대요. 숨이 끊어진 후에도 드라이버 같은 걸로 26번이나 더 찔렀다고 하고요. 이 거트의 손톱까지 다 뽑아버렸대요. 어떻게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이 이후에 이들은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피 묻은 옷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거트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요 불을 질러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몇 시간 후에 이들 3명은 거트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판이 이어졌는데 이 3명 중에 2명이 범행을 부인했대요. 자기는 안 했다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한 명만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이에 법원은 체포된 3명 중에 한 명은 무죄, 2명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 3명도 똑같은 놈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왜냐면 결론은 자기들도 범행을 부인하고 그렇게 복수하고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도주하다가 잡힌 거거든요. 이 겉의 죄는요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찢어 죽여도 진짜 용서 받기가 힘들지만 자기들이 복수를 해주겠다고 죽이고 도주하고 은폐하고
자기는 안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한 이 세 명도 그놈의 그놈들 아닌가. 그 어린 아기만 너무 불쌍한 거죠. 차라리 복수를 했다, 내가 너무 그 범행을 보고 열이 받아서 복수했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백하고 뭔가 그랬으면, 솔직히 뭐 이들의 행동도 그렇게 이해는 가진 않지만 그래도 아 너무 좀 열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결론은 이 세 명도 범행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옆에가 커트가 살해되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에요. 이 영상 속의 커트는요, 청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짙은색의 자켓을 입은 매우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아기를 잔혹하게 죽인 살인자의 마지막 여행의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 종신형까지 받은 사람들을 왜 가석방으로 풀어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석방은요, 그냥 일반 뭐 도둑질이나 뭐 거짓말 뭐 이런 거에만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어린아이, 여성들, 노인들, 그리고 뭐 약한 뭐 남자들 뭐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새끼들은 진짜 늘 얘기하지만 태형으로 죽기 직전까지 때렸으면 좋겠어요. 같은 남자 대 남자로는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덤비지도 못하면서 약한 사람한테는 되게 강한 척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구는 이런 새끼들 진짜. 오늘 이 사건 복수를 해준 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자를 낳은 것뿐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복이든 그게 복수든, 우리나라든 해외든 이런 아동 학대 범죄는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일 텐데.